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대통령과 동행한 분이 있죠. 윤석열 정부 외교수장 박 전 장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독이 좀 풀리셨습니까? 네, 조금 풀렸습니다. 예, 피곤하실 것 같은데요. 네. 자, 언론을 통해서 많은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외교부에서 가장 큰 성과 하나만 꼽으신다면요. 네, 우선 이번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나토 73년 역사 만에 처음으로 이 회의에 참석을 해서 네. 전 세계 선진국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글로벌한 이슈를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네.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통령께서 우리가 지켜온 보편적 가치가 부정되는 움직임이 포착된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네. 중국 쪽이 만약에 계속 반발을 한다면 어떤 대응책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아시아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질서에 같이 동참을 해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또 새로운 통상 규범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중국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가 있고 중국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자유주의적인 무역의 최대 혜택을 본 국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제 질서에도 같이 동참해서 가는 것이 중국에게도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외교 무대에 선 모습이 어떨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스타일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주 통 크고 솔직한 스타일이다. 솔직하다. 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현안 문제가 있으면 그 본인의 생각을 있는 대로 가감 없이 솔직하고 시원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상대방도 많은 호감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솔직하면서도 늘 우리의 국익을 생각을 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참모들이 옆에서 이제 많이 또 조언도 하고 또 대통령 자신도 이런 다자 정상회담을 이번에 처음 가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많은 노하우를 스스로 많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네. 자, 한일 정상이 이번에 이제 단독 회담을 4분간 가졌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이제 배상 문제, 특히 배상 문제 관련해서 입장 차가 컸는데요. 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생각보다 일본이 꽤 의욕이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스페인 국왕이 주최하는 만찬에서 두 분이 처음 만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저 윤석열 그 대통령은 이런 한일 간의 이런 현안 문제를 풀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자 이런 얘기를 하셨고 또 기시다 총리도 이런 그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서 긴밀한 소통을 하자 네. 이런 언급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외교부에서 먼저 이제 강제징용 문제를 풀기 위해서 네. 민간 협의회를 만들기로 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이제 피해자 협의 같은 게 좀 진행된 게 있습니까? 네, 이 민간 협의체는 우선 무엇보다도 그 피해자 측을 포함한 네. 관련 당사자들하고 또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을 하고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초부터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여러 가지 그 좋은 방안들을 네. 우리가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해 보이는데 네. 예상보다는 좀 신중해 보입니다. 아직도 핵 버튼을 누르지 않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상 풍계리에 핵실험 준비는 거의 다 돼 있다고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뭐 예단할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는 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 유엔 안보리에서도 만약에 그런 추가적인 도발이 이루어지면 강력한 신규 아마 그 제재 결의안이 나올 겁니다. 네. 북한도 그것을 모를 리가 없고 특히 그 상임이사국으로 있는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북한도 나름대로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빠른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제 한미일 3국 연합훈련까지 갈 수도 있는 걸까요? 이번에 이제 그 한미일 정상이 모여서 예. 한미일 간의 이런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 또 군사적인 부분에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북한이 계속해서 이렇게 추가적인 도발을 하고 지금 이제 핵실험까지도 다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여기서는 역시 북한이 만약에 미사일을 쏘게 되면 그걸 사전에 그 경보를 하고 또 이것을 추적하고 탐지할 수 있는 그런 그 협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네. 이런 방안들을 검토해 볼 수 있는 거죠. 성과도 많았지만 이런 점들은 좀 아쉬웠다 이런 것도 있을까요?
네, 먼저 다자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네. 누가 어느 한 정상만을 위해서 모든 의전을 그 다 이렇게 충분히 제공하는 건 아니죠. 나토 사무총장이 이분이 이제 그 스웨덴과 핀란드가 이번에 새로 가입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터키가 조금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국내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걸 협상을 하다 보니까 5시간이 걸렸는데 예. 그 사이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하고 면담이 잡혀 있었는데 거기서 빠져나오질 못해가지고 예. 면담이 다시 조정이 돼서 네. 마지막 오는 날 오후 3시에 면담이 잡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저희가 섭섭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날이 나토의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스웨덴 또 핀란드 같은 이런 중립을 표방한 국가들이 예. 나토에 가입했다는 것은 나토 입장에서 보면 큰 일대 사건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나중에 다 이해를 하고 또 그 나토의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그 상황을 다 설명을 하면서 예. 내가 정말 죄송하다. I apologize. 그 두 번이나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 박진 외교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